네, 이번 집중호우에도 역시 하수관로 처리 용량과 배수 관리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하수관로 크기를 개선하는 일은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요. 때문에 배수 관리를 더 신경 쓰는 일부터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집중호우에도 주택과 상가가 밀집한 원도심 지역 피해가 컸습니다. 부평구 청천동과 미추홀구 주안동 일대는 지난 8일 시간당 50에서 80mm 이상 비가 내려 순식간에 물에 잠겼습니다. 현재 인천 원도심 하수관로는 20년 강우빈도 크기로 시간당 최대 77mm의 비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 각종 이물질 유입 등으로 하수관 일부가 막히면 실제 처리 용량은 더 줄어듭니다. 지금 낙엽들이 비가 워낙 많이 내린 상태에서 이 낙엽들이랑 비닐이랑 이게 집수지에 막혀 위에 덮어서 막혀 있기 때문에 제 역할을 못 하기 때문에 인천 지역 원도심 하수관 처리 용량 한계는 지난 2017년 7월에도 드러난 바 있습니다. 당시 인천 원도심에는 시간당 100mm 안팎의 비가 내렸는데 저지대의 주택가와 상가 5,400여 동 이상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기후 변화에 따른 폭우와 침수 피해가 늘다 보니 정부도 지난 2019년 하수도 설계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지역 중소규모 하수관인 지선관로의 설계 빈도를 30년으로 하고 그보다 큰 관선관로와 빗물 펌프장의 설계 빈도를 각각 50년으로 하거나 더 길게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천시도 이후 마련한 2035년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에 50년 강우 빈도의 하수관로를 설계하도록 기준을 정했습니다. 시간당 90mm의 집중호우를 견딜 수 있는 하수관 크기입니다. 인천시는 많은 비를 저장할 수 있는 우수 저류 시설도 침수 취약 지역 주변 곳곳에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원도심까지 관로를 바꾸고 침수 취약 지역에 대형 저류조 시설을 확충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설계 빈도가 강화된다고 하더라도 이 모든 그 우수나 하수 관로를 확대 적용하는 것은 시간이나 경제적인 비용, 시간적인 부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녹지 공간 확보하고 빗물을 저류할 수 있는 분산형 저류 시설을 만든다든지. 전문가들은 당장 집중호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침수 취약 지역 배수 관리가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도로와 내집앞 집수받이에 낙엽과 쓰레기가 쌓여 있는지 살펴보고 치우는 일이 중요하다는 시각입니다. 헬로 TV 뉴스 이관서입니다.